이 종목 후방주인데요.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의 이권희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그 시장 어떻게 좀 보셨는지 또 이 안에서 어떤 종목을 좀 우리가 뒤를 돌아볼 만한지 좀 짚어주시죠. 일단 뭐 오늘은 전반적으로 그동안 부진했던 바이오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일단 그렇죠. 분위기는 좀 전환이 됐는데 뭐 일단 우리나라 그 의약품 수출입 호조 현황이라든지 이런 7월 수출입 동향이 나오면서 사실은 시장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미국발이나 중국발로 우려됐던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소화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중국 시장도 좋게 출발하면서 뭐 시장이 좀 하락 추세를 좀 막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와중에도 좀 많이 떨어진 종목들 중에 이제 자이언트 스텝 이제 많이 이제 좀 매매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메타버스 하면 또 그 종목 있죠. 예, 네. 많이 하셨을 텐데 네. 10만 원을 넘게 올라갔다가 최근에 이제 한 2주 동안 내리 이제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지금은 좀 주의해야 될 자리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일단 회사의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업 내용을 보면 메타버스라는 아주 큰 흐름의 중심에 서 있는 회사인 거는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네. VFX 기반으로 리얼타임 콘텐츠를 제작하는 업체로 뭐 가장 이제 메타버스와 근접한 회사다라고 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구간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12개월 포워드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현재 한 70배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10만 원 갔을 때는 거의 한 100배 가까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가격으로는 조금 너무 과하게 올라간 게 아닌가 단기간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흔히 이제 콘텐츠 제작의 가장 큰 회사인 스튜디오 드래곤이 한 PER로 한 45배 정도 네. 수준인데 비해서 너무 지나치게 좀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이제 밸류에이션이 확장이라든지 아니면 실적이 올라오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을 줄어들일 수는 있겠지만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조정이나 횡보를 보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뭐 급하게 들어가시기보다는 좀 더 여유를 갖고 보시는 게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딱히 주도주가 없을 때 모멘텀을 메타버스로 주목하면서 그렇죠? 근데 아직 그쪽 시장은 실적이 나온 건 아닌데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게 왜 또 정책 관련 주도 묶여가지고 이제 내년 대선에 또 우리 후보들이 MZ세대 표심을 좀 잡기 위해서 메타버스 관련 주들에 대한 좀 그런 것들도 같이 엮어가던데요. 네.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일단 메타버스를 어디까지 정의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기 네. 때문에 뭐 게임부터 시작해서 영상 콘텐츠 제작까지 이제 한마디로 특수효과까지 다 갈 수 있는데 뭐 내용을 공부해 보면 메타버스에 가장 그나마 근접해 있는 회사는 저도 제 생각에도 뭐 자이언트 스텝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지금은 이제 가격 부담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는 좋지만 뭐 발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데 좀 더 싸게 살 기회를 주지 않겠나 생각하고 조금은 좀 여유롭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메타버스 관련주는 좀 오래 보시는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서 지금 당분간 좀 많이 올랐으니까 좀 지켜보자. 그래서 주의라는 그렇죠? 네, 주의하자는 결론입니다. 자, 계속해서 어떤 종목도 우리가 후방 주의해 볼까요?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작년 연말에 한참 대두됐던 신재생 에너지 가장 핵심 축인 이제 태양광 관련해서 올랐던 그렇죠. 하나 네. 솔루션을 좀 말씀드리겠는데 최근에 이제 리포트도 좀 부정적인 리포트가 좀 나오긴 했지만 뭐 전반적으로 지금 그 이유는 실적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뭐 미국이 이제 중국을 규제하면서 오히려 이제 뭐 좀 태양광이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여러 얘기가 있었지만 오히려 지금 태양광 패널 가격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하나솔루션도 지금 막상 2분기 실적을 뭐 펼쳐서 보니까 와, 태양광 부분이 한한 큐셀이 한 600억이 넘는 적자를 냈습니다. 오히려 이제 단기적으로 좋은 한 이제 태양광 사업 발전 사업 매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나타난 이유는 결국에는 지금 구조적으로 아직까지는 적자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웨이퍼 가격, 태양광 웨이퍼 가격이라든지 뭐 물류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원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제품가에 반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가 부담은 당분간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도 여전히 좀 전망은 좋지 않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보통 지금 뭐 분석 보고서를 낸 거는 4만 원대 초반을 목표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빠질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지금 굳이 뭐 많이 빠졌으니까 사야지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하락 추세가 이제 마무리되고 전환되는 시점까지 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급하게 들어가시기보다는 좀 기다리셨다가 저는 한 3만 원대 중반 이하도 좀 빠질 수 있다. 3만 5천 원 밑으로도 빠질 수 있다고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역시 좀 주의할 종목으로 네. 네, 한화 솔루션을 봐주셨고 그동안 좀 최근에 워낙 좀 빠지긴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저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요. 지금 한화 솔루션을 포함해서 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날씨가 더운데 친환경 에너지주는 당연히 관심 가질만 하지만 그 전 단계인 원전에 대한 관심은 또다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원전 관련주들을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원전 관련주의 모멘텀이 됐던 거는 사실은 중소형 원자로가 네, 네. 모멘텀이 됐는데 그게 아마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한 20년, 15년에서 20년 정도 걸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기술을 뭐 두산중공업이 갖고 있다라는 얘기도 하지만 여전히 개발 단계이다라는 부분에서는 조금은 좀 중장기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원전 관련주도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오버페이스에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네. 당분간은 일시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